쓰레기 있나? 어, 태연이 어, 쓰레기 있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님이. 이거 쓰레기가 좀 많다, 며칠 오늘 쓰레기 너무 과일이 많노. 아이고. 어머, 쓰레기 버려다 주시려고 온 거예요?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아, 잠깐이라도.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휴. 어머님의 쓰레기는 정작 얼마 없어. 아유. 아이고, 어머님 진짜. 아이고. 세상에, 저거 분리수거 다 해주시고. 아이고. 엄마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그럼요, 이거 누가 해줘요? 네. 그러니까. 서연아. 쯔쯔. 됩니까? 하루에 한 몇 번 먹어요?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어.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주니까 뭐. 맞다, 맞다. 진짜 묘하다, 채윤이가 나를. 묘해? 뭐가 묘한데? 아이러니 하나. 몰라, 난 네 탓 한다고 뭐라 하겠지. 아, 난 내 탓 안 한다고. 다 네 탓이야, 솔직하게 말했어. 아... 그래, 어릴 때부터. 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과잉으로 해가지고. 과잉도 과잉이고, 막 젖도 너무 오래 먹여가지고. 젖도 오래 먹여가지고, 베렸어, 베래. 그래, 베리고. 화가 나시니까. 니는 유치원을 딱 끊어버리고, 미 선생님도 끊어버리고, 뭐 어쩌자는 건데? 어. 어머님이 알려주시나, 공부도? 아... 진짜로. 채연이 이빨 그거 뽑아졌을 때 네가 막 울고 불고 먹으라고 얘한테 안 먹으려 하는 애를 막 억지로 먹어. 먹으라, 먹으라. 제발 좀 먹으라. 너무 우니까 먹여. 나는 그 우는 걸 넘겨야지. 그거를 넘겼어야지, 누군다고. 아휴, 안 되겠다. 그냥 먹여버려가지고. 이 모양 이꼬라냐, 아이가. 어... 울고 불고까지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사실은 엄마가 바빴잖아, 늘. 사실은 엄마가 바빴잖아, 늘. 그 나는 이제 유치원에도 엄마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을 안 간 것 같은데 그때 버스 타고 다녔잖아. 어, 어머, 혼자서? 어머니들이 독립적이셨네. 그러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한번 길을 잃었다 해야 되나? 한번 안에서 놓쳐가지고 정류장을. 다 안에서 울다가 우연히 그 동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엄마 안 오고 선생님이 왔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했다 아이가. 지금 그래. 내가 그쪽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빨리 좀 그쪽으로 가주고. 근데 나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좀 계속 옆에 있어주고 싶더라고. 아, 그래, 좋아, 좋아. 아... 나는 니한테 그렇게 한 걸, 그렇게 키운 거는 앞으로 혼자 살아갈 일이 형제간도 없기 때문에 지가 용감하게 헤쳐나가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유치원도 일부러 내가 어? 그거 이상하고 내가 안 데려다주고 딱 돈 주면서 타고 와 이러면서 가르쳐주지. 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이고,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네. 아,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해. 아. 아유, 어머님이 아유, 마음 아프시다. 마음이 안 들어. 채연아, 어, 이거 땀이 왜 이래 또 흘리노? 아빠하고 엄마 옆에 앉자. 아이고. 채연이가 뭐라 하는지 아나? 엄마랑 아빠랑 나 죽고 난 뒤에 죽어 이런다니까. 나 죽고 난 뒤에 죽어 이런다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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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어? 더욱더 가슴 치는 소리를 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물이 나, 눈물이.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잠깐 오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내가 과잉 보호도 맞지만 맞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매정하게는 못 하겠더라고. 아휴, 나중엔 더 힘들 텐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